두 달 넘게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에 고3 수험생들은 대부분 반겼습니다. 온라인 계약했을 때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처럼 규칙적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정한 과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완전히 등교 계약하니까 그래도 이제 완전한 수험생 체제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부모 계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돌봄 부담을 크게 느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도 기대를 나타냈습니다. 하지만 혹시나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감도 떨치지는 못합니다.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활동하고 뭐 학습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없어진 게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애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을지도 걱정이고 급식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. 등교 일정이 잡힌 만큼 학교 내 방역 지침도 마련됐습니다.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는 기본이고 급식에 학년별 순차 배식, 확진자 발생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 등도 실시됐습니다.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위생용품은 학교에 충분히 구비를 하고 있고요. 대규모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등교하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하지만 교사가 수업과 방역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지적됩니다. 수업은 물론 자칫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조치라든가 뭐 학생 간 거리 두기, 교실 안에서의 교육 활동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.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보건 인력, 그다음에 방역 전문 인력 같은 것들을 충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졌던 등교 수업, 일상의 복귀가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합니다. 헬로 TV 뉴스 한지영입니다.